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님들과 함께 토종 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토종 꿀은 벌통을 만들어서 햇빛이 잘 드는 바위 밑에 이렇게 두고요. 또 옆에 계곡에 물이 있어야 돼요. 지금 벌이 들어있는 것은 지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벌통을 따려고요. 토종꿀은 양봉꿀하고는 달리, 양봉꿀은 아카시아꿀, 밤꿀, 잡꿀 등 단일꽃 또는 잡꿀에서 채밀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꿀을 수확하지만, 토종꿀은 봄부터 가을까지 산야초의 화분과 꿀을 모아놓은 꿀이에요. 1년에 딱 한 번만 채밀을 합니다. 토종꿀에는 양봉꿀과 달리 꿀과 화분, 노열제리 및 프로폴리스 등 많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양봉과는 다른 성분과 항산화 물질 복합꿀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면역력과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토종 벌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려도 좀 위에서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곳과 햇빛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과 바로 옆쪽에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요. 계곡물이 어느 정도 흘러야 되고 사방이 이렇게 확 트여야 됩니다. 이런 곳에 봄에 벌통에 토종 벌꿀 채밀하고 남은 찌꺼기, 그걸 여기에서는 개꿀이라고 합니다. 그걸 발라서 설치를 해 놓으면은 다시 토종 벌들이 들어와서 살아요. 가을 되면 이동시켜서 1년에 한번 채밀을 하고 있습니다. 앞이 확 트이고 통풍도 잘 되고 햇빛이 이렇게 쭉 햇빛이 들어야만이 벌들이 잘 들어와요. 올해 여 두 통에서 이쪽에 지금 가져간 한 통만 들어왔습니다. 바로 옆에는 계곡물이에요. 동네 식수원인데 계곡물이 있고요. 그래서 꼭 토종꿀이 잘 들어오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전망이 확 트이고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바위 밑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채밀하는 모습을 님들과 함께 영상에 담아볼까 하네요. 준이농원입니다. 형님께서는 사과농사를 한 12,000평 하고요. 부업으로 한봉 토종꿀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도 많지만은 워낙 부지런하셔서 부업으로 토종꿀까지 하고 있어요. 벌들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날이 추워서 받아서 집에서도 놓고 또 산에서도 또 놓고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한봉 토종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저 황토흙을 썼던 거를 계속 쓰면은 터지지를 않아서 저 흙은 떼서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위에는 박바가지예요. 토종꿀에 들어갈까봐. 예. 박바가지 위에까지 올린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안 올랐어요?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꿀이 많질 않아요. 올해 워낙 장마가 올해 잘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장마가 길어가지고 없잖아 꿀이. 저희들도 많이 올리지를 못했을 거예요. 올해 장마로 인해서 이 꿀들이 많이 하지를 않았네요. 꿀이 지금 없습니다. 이게 없어. 이 칼질이야 보면 남박 알아. 맞아도 뭐 돈 주고도 맞으니까. 아니 그거 갖다 놨잖아. 그래서 추워서 그래도 들던 비는구만. 야들도.
올해 좌우지간에 벌써 한 50일 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된 게 없어. 그거는 좀 찬 것 같은데요. 빡빡한 거 보니 찼죠. 빡빡한데 벌써 뭐 바가지 위에까지 찼나 보네. 빈개가 안 찼네. 그래도 이거는 좀 찼어. 그래도 많이 찼네요. 이거는 좀 찼어. 오, 이쪽으로 지금 꽉 찼습니다. 위에 여기는 많이 꽉 찼네. 응? 밑을 조금 찬 것 같아. 양봉은 보통 한 대에 한 병에 4, 5만 원 하지만 한 봉은 토종 꿀은 양봉의 10배예요. 또한 석청과 목청은 한 봉 토종 꿀의 또 10배의 가격이에요. 석청, 목청은 한 대에 3, 400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통에서 이렇게 꿀 양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양봉에 비해서 이 토종꿀을 3, 40년 전만 해도 보통 대병에 들어가는 게 한 대였죠? 네. 큰 대병에 한 대여가지고 이 토종벌이 80만원씩 했어요. 80만원 같지. 지금은 돈의 가치가 하락했지만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산삼 가격도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예전엔 각 가정에 한봉 토종꿀이 비상 상비약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약방이나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많았어요. 멀고 또 많이 있지도 않고 해서 죽을 병이 아니면은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감기라든지 입술 터임이라든지 이런 데는 집안에 상비약으로 두고 상비약으로 많이들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토종꿀 가격이 비쌌던 거예요. 지금은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약국이라든지 병원이 주위에 많기 때문에 예전같이 이렇게 상비약으로 구비하지 않기 때문에 벌은 예전보다는 숫자가 많이 오히려 더 작아졌어요. 지금 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아, 잘 어울린다. 아, 이거는 꿀이 참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 꿀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제 주위에 지인들도 여름철부터 지금 형님네 꿀 두 통을 주문했는데 이렇게 꿀이 이거는 참 많이 잘 들었네요. 올해 많은 비로 인해서 이건 참 잘 들어. 꿀이 이렇게 차기 힘든 올해는 꿀이 이렇게 차기 힘들다.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꿀 차기가 이 한봉 토종꿀은 오래 두고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어요. 오래 몇 년을 놔놓고 먹어도 변하지를 않는 게 토종꿀이에요. 하지만 양봉꿀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많아요. 양봉꿀보다 토종꿀이 10배 비싼 이유는 따지고 보면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검은꿀이 좋아요. 그래서 꼭 설이 내리고 초겨울에 요 형님네는 꼭 초겨울에 채미를 하고 있습니다. 꿀들이 아주 양이 좋아요. 여기 이거는 참 좋네요. 일찍 채미를 하면 꿀이 조금 이제 기간이 얼마 숙성이 덜 된 것은 좀 노랗지만 이렇게 검정한 것은 아주 숙성이 잘 된 꿀이에요. 양봉은 짧은 기간에 채미를 하지만 토종꿀은 1년에 딱 한 번 채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 잘했다. 네, 이건 진짜 정말로 이거는 이렇게 검어야 돼요. 색깔이 아주 숙성이 참 잘 됐네요. 그리고 이거는 꿀이 참 꽉 찼습니다. 응. 이런 거는 진짜 있고 한나도 빈틈이 없죠. 네. 올해는 아직 기가 막힌 꿀이. 그래, 한 통이라도 이런 게 나와야 기분이 있죠. 1년 동안. 부터 초겨울 이렇게 채미를 할 때까지 전혀 인위적인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양봉은 노열 제리를 따로 채취하고 또 프로폴리스를 따로 채취하고 화분을 따로 채취하지만 토종벌은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이 뜨게 되면은 벌들이 겨울을 못 이겨요. 그래서 네. 적당히 뜨고 꿀들을 먹이를 줘야지 욕심을 부려서 꿀을 다 떠버리면은 저 벌들은 올 겨울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꿀을 잘 벌을 키우시는 분들은 욕심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적당히 반절만 뜨고 반절은 겨울 내 먹이로 놔둬야만이 내년에도 저 벌들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꿀은 정말 잘 된 꿀이에요. 꽉 찼잖아요.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대 조금 넘게 나오겠네요. 한 통은. 아, 이거는 조금 전에 것보다 덜 찼습니다. 못하네요. 이 날이 좋고 할 때는 이 꿀이 밑에까지 가득 위에까지 다 차버리거든요. 올해는 너무 비가 많이 왔어요. 조금 전에 것보다 덜 찼네요. 덜 찼네. 네, 그래도 색깔은 아주 좋습니다. 숙성은 늦게 해가지고 일찍 뜨는 것보다는 늦게 뜨르기 숙성이 좋아요. 이제 욕심 부려서 이 꿀을 완전히 다 채취를 하면 벌들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토종벌은 전혀 인위적으로 간섭을 안 해요. 봄부터 가을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뭐 설탕을 주니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됐지.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벌들이 먹을 거예요. 요게 지금 한 통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벌들 먹이거든요. 겨울 내내 남아야 돼요. 주워놔야지. 그래서 비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은 주인이 이 벌들을 못 키웁니다. 욕심 없으시는 분들이 벌을 잘 키워요. 욕심 부릴 일이 아니거든요. 저 큰 벌통 하나에 요거 나왔어요. 한 대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 비쌀 수밖에 없죠. 또 가성비도 틀리고요. 양봉하고는. 그래서 양봉에 토종꿀은 양봉꿀에 10배고 또 석청과 목청은 자연산이 되기 때문에 토종꿀에 10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토종꿀은 석청이나 목청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연에서 키우지만 이건 사람 손을 타는 거고 석청과 목청은 전혀 사람 손을 안 타고 자기들이 사는 거고요. 그 점 차이예요. 영양성분이나 모든 건 토종꿀이나 석청이나 목청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인위적으로 손을 안 탔기 때문에 석청, 목청이 비싼 거죠. 10배 가격입니다. 토종벌에. 아, 이거는 바가지 위에까지 아이고 새카맣게 아이고 숙성이 잘 됐습니다. 꽉 찼습니다. 아, 이거는 참 많이 찼네요. 얼마나 꽉 찼는가. 이거는 무거워요. 벌써 들어보면 틀려요. 이 꿀은 이거는 지금 현재 꽉 차있네요. 채미를 할 때 꿀을 내릴 때 열로 내리면은 포도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설지를 안 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내려야 돼요. 채미를 자연적으로 받쳐서 열을 가하지 않고 여기는 형님네는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꿀을 꿀통에 받아 놓으면은 서려요. 서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설탕같이 아삭아삭합니다. 그래서 토종꿀을 모르시는 분들은 설탕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포도산균에 의해서 설어요. 그렇게 아삭아삭 서는 꿀이 최고 좋은 꿀이에요. 같은 꿀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새카맣게 숙성이 됐잖아요. 이런 꿀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 열을 가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내려야만이 포도산균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꿀이 설어요. 그래서 설은 꿀을 아시는 분들은 설은 꿀을 더 선호하죠. 네, 형님은 꿀통에 꿀을 반절도 채 안 따요. 왜냐하면 꿀들을 전혀 다른 걸 주지 않기 때문에 욕심대로 땄다가는 벌 다 죽어버려요. 봄 되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형님은 이 꿀이 아무리 좋다 해도 생명이 있는 거라 이렇게 조금씩만 채취를 하신다고 하네요. 이거는 참 위에까지 바가지 위에까지 다 올려버릴게요. 꿀이 꽤 나옵니다. 요거 우리가 지금 몇 통 땄죠? 지금 딴 게 5통, 6, 7통.
7통 땄어요? 7통 중에 2통이 잘 들었어요. 예. 이 한 통은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색깔 한번 보십시오. 아, 꽉 찼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애지간한 토종 벌통 10통보다 이 한 통이 낫네요. 이야, 대단하게 밑까지 다 지금 완벽하게 찼어요. 저 속까지 해서 지금 완전히 꽉 찼습니다. 이거는. 아, 대단하네요. 색도 아주 검어요.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색깔 보십시오. 숙성돼 가지고 이 통 전체가 다 꿀입니다. 근데 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밑에 사각통을 받쳐서 벌집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벌이 하나도 없습니다. 꿀이 기가 막히네요. 양공꿀하고 틀려서 토종꿀은 손이 수백 번 가야 돼요. 진이겨서 이제 꿀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숙성이 많이 된 거예요. 새까만 것은. 토종 벌꿀은 봄부터 가을까지 100% 인위적인 손길이 없어요. 벌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채미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서리가 내리고 초겨울 이 시기에 채미를 하는 것이 가장 꿀이 숙성이 잘 돼 있어요. 일찍 하면은 좀 꿀이 노랗죠. 숙성이 덜 돼서. 저희 집사람도 형님이 채미를 하신 꿀 두 번 먹고 갱년기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토종 꿀은 여성의 갱년기와 또 예전에는 비상 약이었기 때문에 감기, 면역력이 아주 좋은 토종 벌꿀이에요. 숙성이 돼가지고 잘 젖어지지도 않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설인 걸 갖다가 설탕인 줄 착각하시는데요. 그거는 포도산이에요. 설인 꿀이 더 좋고요. 꿀 내리기가 엄청 더뎌. 시간과의 싸움이지. 시간과 싸움. 현대인들은 못 해보죠. 우리 대나 젊은 사람들 쉽지는 않죠. 이걸 하기가. 네. 누가 이렇게 손이 골백범 가는데 이렇게 열을 가하지 않고 내려야만이 꿀이 서려요. 열을 가해서 꿀을 내리면 포도산이 없어져 버려서 서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모르시는 님들께서는 서린 꿀이 설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100% 인위적인 간섭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큰 이제 체에 천천히 빠지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꿀이 많은 양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양봉처럼 양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한 10대, 8대 나와요. 이 꿀은 제 꿀이 아니라서 나눔은 못하고 다만 형님께서 석포공방 산야초 구독자님들께 디스를 해드리겠다고 하네요. 원래 40만원 받던 걸 30만원에 드리겠다고 합니다. 몇 병 되지를 않아요. 지인이 부탁한 것 중에서 두 병 나가고 얼마 많지는 않은 양입니다. 비 오듯이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이거는 준이농원 형님께서 지순한 사과예요. 전혀 이것도 무첨가예요. 100% 무첨가고 오직 사과로만 즙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두 박스에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5만원에 드리겠다고 하네요. 즙이 달고 맛있어요. 100% 사과로만 즙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첨가물이 없어요. 한번 드시는 분은 꼭 매년 주문이 와요. 워낙 성격이 깐깐하셔서 전혀 다른 걸 첨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꿀도 더 딸 수도 있지만은 밥만 땄어요. 벌들 죽는다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첨가를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꿀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100%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애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과는 두 박스에 5만원인데요.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준이농원 전화번호는 영상 하단에 기록하겠습니다. 여기 형님도 한때는 수석을 하셔서 이게 가평에서 나온 호피석이에요. 호박석. 형님네 농원이에요. 농원 집인데요. 여기도 형수님이 다육들을 좋아해서 많이 다육들을 심어놓고 있어요. 바로 앞에 이렇게 전경이고요. 편리하신 분들께서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